자, 2015년도 수능은 이미 어떻게 어떻게 시행될 거라고 발표가 됐어. 그런데 수학은 대체적으로 그 전년도의 경향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2014년도 9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치러진 9월이에요. 9월에 평가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이제 수능 출제가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수학 1 같은 경우 문이과 공통이잖아. 근데 이게 A형과 B형의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1에서는 조금은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도형 문제 있죠.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 그거 수능에 꼭 나오는데 이과 도형과 문과 도형이 달라. 그래서 문과 도형이 조금 더 쉽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나왔어. 그래서 이과는 조금 더 도형 부분을 좀 더 학습을 조금 더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상위권 변별형 문제 같은 경우는 A형 문과는 상위권 변별형 문제가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노리거나 1등급을 노리게 되는 경우에는 고등수학 하 있죠.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파트를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학생들 공간도형이랑 벡터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하향 조정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과, 그러니까 B형의 변별형 문제는 대체적으로 역시 미적분이 강화됐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3 처음이죠? 처음 아니야?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미리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보자는 거야. 나랑 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시기가 있는데, 그 핵심 시기가 언제 뭐가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미리 한번 1년을 쫙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매 시기마다 이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란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타임머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3월까지가 한 시기예요. 바로 이제 겨울방학, 개념학습의 시기야.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학습법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꼭 읽어보도록 하시되, 내가 핵심을 알려줄게. 일단 첫째, 상위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여러분들 보통 고3 되면 자기 등급이 한 단계 정도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재수생들 들어오고 반수생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면 재수? 아니야.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 떨어져서 연대 간 친구들, 연대 떨어져서 그 아래 간 친구들이 재수를 해요. 등급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낮춰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상위권, 나는 1등급, 2등급 정도 된다. 그런 친구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개념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마음이 급하니까 무조건 기출문제, 무슨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또는 미래로 뭐 이런 거 막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외우기만 할 뿐 개념을 못 따져요. 그러면 나중에 3월까지만 점수가 나오고 6월, 9월 점점 점수가 하락해. 근데 그때 가서 다시 개념을 보기엔 늦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위권. 자, 중위권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직 진도가 덜 끝났죠. 아직 문과는 미통계 아직 안 받고, 이과는 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아직 손도 안 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빨리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한번 빨리 본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교 진도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자,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 있지. 5등급 이하인 친구들. 자, 5등급은 무조건 수학 포기? 아유, 그럼 안 돼요. 많이 올라와. 5등급일수록 점수 더 많이 오르거든. 근데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수학을 해도 해도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처음엔 알겠는데 하다 보면 이상해지죠.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 모든 단원도 처음에 개념 설명은 알았는데 하다 보면 이상해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고등수학 안 돼서 그래요. 중학수학이랑 고등수학 같은 경우를 이번 겨울방학 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 수능에 직접 반영도 아닌데 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수원 또는 미통기 이 상위 과목을 억지로 머릿속에 넣어도 결국 연립방정식에서 틀리고 부등식에서 부등호 잘못 쓰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 이해 못하면 다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을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3월달까지가 개념학습의 시기. 자, 그리고 이제 딱 개학을 하잖아. 그러면 중간고사가 와. 중간고사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내신 20%, 2학년 30%, 3학년 50%야. 3학년 내신이 50%라는 것은 엄청나게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이미 내신 나는 버렸어.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안 돼. 수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고사 학습을 꼭 병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 학교에서는 적분 나가는데 나는 미분도 못해. 그래가지고 학교 진도하고 자기하고 영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럴 때는 주중에는 학교 수업 진도를 최대한 따라가고 주말에는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3학년 때 생각보다 내신 어렵게 안 내. 알겠어? 그래서 미리 포기한 애들은 그냥 아예 밑에 바닥을 깔아버리는 거고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 점수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 최대한 학교 진도와 병행해 가면서 그리고 자기 학습에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6월 평가원이 있죠. 그게 엄청 중요한 시험이야. 왜 그러냐면 6월 평가원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걸 토대로 학습법이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취약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해에 수능 출제의 방향 제시를 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점검용 시험이니까 그걸 통해서 현재 자신의 학업 성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되고 자, 9월 평가원은 완전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수능이야. 그리고 9월 평가원의 이 1등급 컷이라든가 9월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 문제 유형들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수시를 씁니다. 예를 들어 흥분했어. 자, 예를 들어 9월 평가원에서 특정 영역이 점수가 안 나와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춘다. 그러면 아무리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서울대나 연대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수시를 쓸 때. 그러기 때문에 보통 수시 상담이 9월에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10월 동안에 면접을 다니고 해요. 이 원서 넣고 면접하고. 그럴 때 일단 9월 등급을 보고 이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원서를 써준단 말이야. 선생님 저 이거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 딱 등급 최저 안 되는데 못 써. 이래버리면 끝이야. 그냥 순수하게 100% 내신으로만 수능으로만 뽑는 그런 데를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수능 이 평가원 등급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원서 지금 수시 6개까지 쓸 수 있잖아. 그중에서 2개나 3개 정도는 내신은 좀 떨어지더라도 너는 최저가 되니까 한번 노려봐.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 입시 지도한 경험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가는 애들이 많아. 1등급 하나만 충족하면 갈 수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이 2등급 몇 개면 갈 수 있는 그런 데 정말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는 돼서 1차까지는 됐던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20, 30%는 떨어져. 그러니까 최저 되는 애들이 가는 거야. 따라서 9월 평가원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9월, 10월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모이면 전부 다 애들이 수시 얘기야. 수시로 붙어볼까 하고 계속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잡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또는 뭐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하나만 드린 사람과 낚싯대를 여러 개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누가 더 고기를 잡을 확률이 커? 당연히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수시와 정시에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